뭐 첫 경기고 또 날씨가 또 너무 추워가지고 마운드 조금 뭐 연습할 때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좀뭐 불안불안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뭐 포볼도 내보내고 선두타자 포볼 내보냈던 게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뭐첫 경기다 보니까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뭐 시작을 첫 타자를 선두 타자를 포볼로 내보냈지만 그래도 다음 타자를 7-3진을 바로 다 나오게 돼서 그래도 뭐 그냥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행인 거죠.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뭐 다음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뭐 정말 뭐 오늘 점수를 줬으면 내일 쉬는 것도 좀 기분이 좋지 않게끔 쉴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가 3진이 나오고 점수를 주지 않고 또 안타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더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몇 점이라기보다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생각해보면 작년 재작년 일본에서도 첫 경기를 좀 힘들게 했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뭐 포볼도 내보내고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좋게 생각을 하는 게그 상황에서 그래도 점수 주지 않고 나갔다는 걸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. 다음부터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좀 워낙에 좀 그런 거를 좀 예민하게 마운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는 뭐 크게 와닿진 않는데 오늘 조금 그냥 마운드에서 조금 선두 타자 상대하는 거좀 바보 같았죠. 좀 생각 없이 너무 생각이 없었죠, 그때는. 그래서 좀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좋게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은 팀의 클린업 트리오를 상대를 했고 또 결과가 삼진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직구나 이제 슬라이더성에 이제 헛스윙이 나왔다는 게 가장 오늘의 이제 수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